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승관입니다. 2월 23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7명이 증가한 총 22,821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22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1명으로 24.4%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8.1%인 23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4.7%인 6명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66명이었습니다. 전주 121명 대비 45명 증가한 숫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38명으로 전주 30명 대비 8명 증가하였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 역시 일평균 31명이었습니다. 전주 22명 대비 9명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클러스터별 주요 확진 상황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소재 제조업체 관련 확진 상황 설명드립니다.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 포함 1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던 클러스터는 23일 0시 기준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 수는 157명으로 확인됩니다. 내국인 16명, 외국인 141명 등입니다. 최근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언어 소통이나 주거 문제, 출입국 관련 문제 등으로 방역 활동 및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전반에 걸쳐 고려할 점이 더 많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개인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협력하면서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 7개소를 설치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한 개소씩 운영합니다. 외국인 고용 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과 근접한 안산, 시흥, 수원, 광명 4개소는 기존 임시 선별 검사소를 활용하게 되고, 동두천과 양주 2개소는 위치를 이전 설치하게 됩니다. 포천 1개소는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 후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 연계하여 3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 관서 등으로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안심하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만큼 외국인 인구도 몰려 있습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분들 중 지역 감염 확산과 연관성 있는 생활권에 계시다면 방역당국의 검사 권고에 성실히 따라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언제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듯 좋은 노동 환경이 좋은 방역 환경을 만듭니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과 함께 방역 허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재 무도장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무도장 이용자 1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2일까지 6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3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6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 위정부시 소재 무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렵고 2미터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일어난 활동의 특성도 활발한 신체적 활동과 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지역 내 다른 무도장 간에 교차 방문하는 경향도 조사 중 확인되기도 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공간이어서 수기로 출입자 명부가 작성될 때 정확성에 한계가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시설 이용자께서 방문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는 점도 이런 무도장 중심의 집단 감염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해내는 초기 방역 활동을 어렵게 한 요인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23개 무도장 사업장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는 것을 독려하는 한편, 22일부터 26일까지 시설 내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또한 이번 점검 이후에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무도장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 방지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법과 체육시설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운동선수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용인시청 운동선수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확진자가 이용하던 화성시 소재 헬스장 직원과 이용자 25명, 그리고 용인시청 소속 선수들의 합숙소 관련 13명 등 23일 0시 기준 관련 클러스터의 총 확진자는 3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된 접촉자 120명에 대해서 검사가 완료되었고, 확진받은 분들의 동선 및 접촉자를 추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스나 GX류의 실내 체육시설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운동 중에 발산되는 호흡기 비말이나 타인이 사용했던 운동기구 등에서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샤워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간에서는 상호간 전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의 방역 책임자들께서는 출입자 관리와 체육시설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자들께서도 본인의 몸 상태를 꾸준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발현될 때에는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2월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로 803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6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4.3%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22일 18시 기준 671명 입소해 53.9%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574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고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집밖 활동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3차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사람들의 활동을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들의 활동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들게 되면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이 더 정밀해지고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화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늘리면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조절해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반드시 소망한 대로 혹은 준비했던 대로 되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실천을 당부함과 동시에 향후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유행의 파도를 다시 대비해야 합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병상 자원 확보하는 일, 확보 병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일, 그리고 지난 12월처럼 병상 공급이 일시적으로 수요를 못 따라갈 때 이를 보완할 대안적인 정책을 미리 설계하는 일 등입니다. 돈은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